안녕하세요, 종이 친구들. 나라 종이제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미피 손가락 인형을 접어볼 거예요.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 네임펜, 그리고 테이프입니다. 먼저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반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반으로 접어서 그 선을 따라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두 정사각형 종이 중 먼저 하나만 펴줍니다. 먼저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대문접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로로 놓고 한번더 반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대문접기를 한번더 해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을 위로 올려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부분으로 만들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준 다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으로 밀어넣어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벌린 다음 이 선을 따라서 밀어넣어 접어줍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접고 이 삼각형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반으로 접었으면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도록 이렇게 벌려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부분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토끼 얼굴이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예쁘니까 이렇게 안으로 조금만 넣어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걸 이렇게 완전히 내려준 후 계단 접기를 한번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틈 사이 안으로 다시 한번더 계단 접기를 해서 안으로
넣어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끼 귀를 이렇게 밑으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뒤로 돌리면 이 귀의 얼굴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쓰고 남은 정사각형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와서 3등분 정도로 이렇게 접어주고 다시 모두 펼쳐줍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위로 올려 접어주고 뒤로 돌린 다음 한쪽은 아래로 내려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돌려서 이렇게 밑으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서 접어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X자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렇게 X자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한 3등분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접어주고 다시 모두 펼쳐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내려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조금만 내려서 접어줍니다. 그 다음 또다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밑에 손을 접어주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 이렇게 접어주고 이 부분 이렇게 벌려지는 부분에 이 정사각형 모양의 위를 끼워서 넣어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돌려서 이 손 부분을 뒤로 넘겨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완성되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자국을 내서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자국을 내서 위피에 소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미피의 얼굴에 네임펜으로 얼굴을 그려주고 미피의 옷에 이렇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고 아랫부분을 이렇게 벌려주고 손가락을 끼우면 이렇게 귀여운 미피 손가락 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종이접기로 만나요. 안녕!